여러분 슈미더머니 보세요. 네, 초라하잖아요. 연예인이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슈미더머니에서 5초 나왔거든요. 5초 나왔는데 쿤디판다라고 이름도 없고 그냥 약간 속전 뭐 속속히 합격하는 실력자 이런데서 같이 나오는데 핑크색 옷이 있었는데요. 그걸 입고 나왔는데 네, 그걸 그렇게 안 보여주더라고요. 전 그래도 나름 방송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뭐 그러지 않아서 참 아쉬웠고 하지만 합격했으니까 다음 주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떻게 되는지는 참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고소모거든요. 장난이에요. 고소 안 해요. 다음 곡은요. 제가 이제 20살인데요. 화장이랑 띠동갑이죠. 근데 97년생이에요. 97년생 있어요? 와, 우리 다 친구입니다, 이제. 근데, 그, 제가 이제 20살이고, 이제 한참, 그, 네, 혐의 왕성한 때여가지고요. 여자의 관심 많지만, 제가 남자니까, 아무래도. 근데, 여자의 관심 많은데, 막, 대놓고 막, 여자가 죽어, 막, 이런 건 아닌데요. 그, 이제, 길 가다가 아니면 막 밖에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냥 소원사라고서도 멀리 사니까 홍대 가면 다 지하철 한 두세 번 갈아타고 그러면 근데 지하철이나 아니면 어디 가면은 항상 막 예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영감이 이렇게 드는 거죠. 아 저걸 가사로 써야겠다. 근데 이게 막 뭐 아 에이 girl 나 너 되게 예쁜데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는데 그런 옷들 중에서 취향이 이렇게 제 취향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썼어요. 일단 저는 테니스 스커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리고 아 그리고 막 옷에 치마라든지 아니면 막 와이셔츠 입는데 꽃무늬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뭔가 봄이 온 기분 어쨌든 그런 곡이니까 네 같이 즐깁시다. 네. 예. 아. 에이. 아. 예. She's so fine, yeah, yeah, yeah. She's so fine.
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에 안 많이 보시기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그때 때 맞춰서 믹스테이프 내려고요. 근데 네 그게 이 믹스테이프 성공의 곡이니까 좋은 곡들이 많으실 거예요. 아, 네 그리고 그 제가 중국에서 찾아왔어요. 이건 항상 오는 코너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찾아왔는데 제가 8년 반에 찾아왔어요 상황에서. 근데 그래서 중국어를 좀 하는데 공연 코너 중에 하나가 중국어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. 꽤나 신선하잖아요. 근데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동물공장 특집이니까 두 개 준비했어요. 첫 번째는 제가 판다잖아요. 판다잖아요. 그래서 판다의 중국어로 시옹마로 합니다. 시옹마. 이거는 실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잊으셔도 되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대기실에 있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메이관씨라는 말인데 메이관씨는 괜찮아라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가 툭 치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메이관씨 그러면은 네 된 겁니다. 메이관씨 한 번 따라해보세요. 다들 잘하시네. 워너비인 줄 알았어요. 어쨌든 메이관씨 시험하고 기억하시고 다음 곡 하겠습니다.